드디어 이번 탐험리그의 첫 번째 스타터 빌드 가이드 영상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가이드 해드릴 빌드는 어센신 중도 칼비 칼폭 빌드입니다. 요 이름을 들으면 이거 너프된 건데 왜 하지?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왜 이 빌드를 제가 선택했는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대폭 너프가 되면서 너프가 안 된 빌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덫이라든지 일부 빌드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빌드 중에 너프가 안 된 빌드는 거의 뭐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이 너프와 버프가 섞여져 있는 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독 칼비 칼폭 빌드입니다. 그래서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중독 메커니즘 자체가 50% 딜 상승을 기본적으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중독 보조라는 이번에 좀 많이 변경된 이 보조잼 자체가 이 빌드에서 사용될 경우 생각보다 큰 딜 상승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칼비 칼폭 중독 빌드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빌드가 여러가지 패치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빌드를 원하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이게 제가 GGG 크리스 형님의 뜻을 제대로 읽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패치의 특이점들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모든 보조잼들이 다 너프가 됐는데 치명타 관련 몇 개 스킬잼들은 버프를 받았습니다. 치확이라든지 치배라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치명타를 쓰는 중독 스킬잼이 버프를 받았고요. 그리고 중독 메커니즘 자체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중독을 쓰면서 치명타를 쓰고 치명타를 써서 치명타 지속 피해 배율을 가져가는 빌드를 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라고 저는 해석을 하나 했고 그리고 이번에 물약 관련 너프가 여러가지로 진행이 되면서 이 물약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가지 것들이 가능하려면 안 맞아야 됩니다. 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상태 이상이 많이 걸릴 거고요.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상태 이상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회피 관련 빌드한테 조금 더 유리한 여러가지 패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어쌔신 칼비 칼폭 빌드는 완벽 회피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패치 내용이랑 조금 더 잘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로 다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지금 세팅에서 4링크 장갑 세팅으로도 16티어 맵핑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상의 보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원시원하진 않지만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딜이 나오는 것들이 이번 패치로 너프 버프가 진행되더라도 16티어까지 진행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을 해봐야 정확한 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일단 초보자분들이 원하는 16티어 맵핑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가실 수 있다 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 빌드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럼 이 빌드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 한번 이것저것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빌드를 할지 말지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되니까 요 장점 단점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필수템이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말씀드려도 돼요. 이 말살이라는 무기 자체가 반필수 같은 느낌으로 오긴 하지만 이게 없다고 메커니즘이 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살이 있을 경우에 펑펑 터지면서 10폭 효과를 가져가고 딜 상승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게 없어도 대체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격 자체가 뭐 시즌 극초반이 아닌데는 한 5카 전후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뭐 필수템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아이템 이거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아이템들이 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핑이 매우 빠르고 편안합니다. 특히나 10폭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몹만 터뜨리면 알아서 주변 몹들이 펑펑 터집니다. 그래서 매핑이 좀 빠르고 편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약 의존도도 좀 낮은 편입니다. 물약을 쓰면 당연히 크게 딜 상승이 되겠지만 물약이 없다고 이제 매핑이 안 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영상들은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피물약이랑 이속물약 이렇게 두 개만 딱 넣고 진행을 했습니다. 피물약에는 당연히 이제 출혈 면역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속물약에는 이제 냉각 면역, 이제 뭐 면역이 아니라 거의 제거에 가깝죠. 요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물약들은 당연히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어도 이렇게 매핑이 가능하다 이 부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물리반사, 원소반사 다 가능합니다. 카오스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매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점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요거 컨트롤이 조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요거 적응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독성 운반자라는 좀 독특한 스킬을 사용하셔야 매핑이 좀 더 편안하기 때문에 요거 사용법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스킬 사용법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부분이 약간은 있다. 투 버튼이기 때문에 또 손이 약간은 갈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생각보다 편하다.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는 좋은 편이지만 피가 한 4000대이기 때문에 맞으면 잘 죽습니다. 회피라는 건 뚫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해 피와 회피를 높게 챙겼지만 그럼에도 맞으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스딜 부분도 원래 보스딜이 좋은 편인데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 아마도 이전에 비해서는 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약해질지는 실제로 한번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보스딜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약할 것이다. 요거는 단점으로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재생불가 맵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게 피재생보다는 만화재생 때문에 그런데 만화재생을 그냥 물약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재생불가 맵도 도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생불가 맵은 조금 어렵다. 요 정도로 해서 단점, 장점 부분은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뒤에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메커니즘 관련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딜 메커니즘 관련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칼날비하고 칼날폭격의 중독 확률을 100%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 이상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100%가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딜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날비와 칼날폭격을 몹이 맞으면 당연히 100% 이상이니까 중독이 걸리고요. 중독은 딱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첩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무한히 중첩이 됐다면 이번에는 제한이 생기는 너프가 되긴 했지만 칼날비와 칼날폭격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중첩이 돼서 중독이 걸리게 되고요. 우리가 찍은 패시브 완벽한 고통으로 인해서 치확과 치배를 챙겨놓은 것들이 치명타시 지속피해 배율로 적용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시브와 응힐의 조화의 목걸이를 통해서 높은 치확을 챙기고요. 패시브와 중독 보조 스킬잼으로 높은 치배를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치확과 높은 치배로 인해서 높게 설정된 지속피해 배율이 적용되는 그런 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패시브하고 도피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 회피와 주문 회피가 70% 6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바람의 무희로 인해서 맞았을 때 피해를 20% 감폭해주고요. 불멸의 외침으로 인해 피해를 또 25% 감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노드로 인해서 도피 시 치명타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에서 상태 이상 회피를 20%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화, 뭐 냉각, 동결, 뭐 중독, 기타 상태 이상 회피를 2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기폭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의 적 냉각이 걸리고요. 이제 손이 조금 더 빠르신 분들이라면 발, 은총까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스전 시 공격 회피와 주문 완벽 회피를 30% 이상 또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골렘을 살짝 넣었습니다. 요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요거로 인해서 짜잘한 생명력 재생을 통해 위험한 순간을 살짝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챙겨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엑셀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표에는 이 스킬잼 관련 내용이랑 이런 장비 관련 내용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물약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엑셀표를 보면서 본인이 직접 세팅하시면 되고요. 요 엑셀표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늘 제가 올리는 빌드 가이드 영상에는 이 엑셀표가 더보기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쭉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엑셀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안 보이실려나? 두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4링크 버전이랑 5-6링크 버전 되어 있는데요. 이 4링크 버전은 지금 제가 영상에서 쭉 보여드렸던 요 시체 처리사의 장갑을 사용한 이 세팅입니다. 요 장갑을 사용을 해서 4링크지만 5링크 효과를 가져가는 거고요. 요 장갑은 실제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시즌 극초반에도 한 5카 전후면 아마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시즌 초반이 지나면 한 1카 정도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싼 장비가 아니니까 요거 해서 4링크 5링크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4링크가 아니라 5링크 6링크가 있으시다면 요 5링크 6링크 요 갑옷에다가 세팅하시면 됩니다. 요거 스킬잼 요 엑셀표가 두 가지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킬잼 레벨이랑 퀄리티를 이렇게 쭉 적어 드렸습니다. 아, 칼날 폭격은 21레벨이 좋죠? 아, 이렇게 쭉 적어드렸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요쪽 피격시 시전에 이제 스킬잼이 1렙, 3렙 고정되는 거, 요거는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칼날비랑 연속 주문이 1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켜주셔야 보스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맵핑 시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 보스들이 나오려면 요 칼날비가 어떤 거냐면, 요 스킬입니다. 요 떨어지는 칼날비가 최대한 좁은 지역에 많이 떨어지고, 이 칼날 폭격은 최대한 넓게 터지면서 서로 중첩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날비랑 연속 주문을 1레벨로 해서 마나 소모량도 줄이고 이 효과 범위도 줄여서 최대한 좁은 지역에 이 칼날비가 떨어질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고요. 칼날 폭격은 이제 잼 레벨을 높여주시면서 퀄리티랑 같이 넓은 범위를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레벨 챙겨주는 거 이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링크해야 되는 건 이렇게 엑셀표를 붙여드렸고요. 링크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얘네 둘을 연결해버리면 효과 범위랑 원격기 폭이랑 연결이 되면 마나 조미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나 조미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기를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끊어드리는 건 하얀색으로 이렇게 끊어드렸으니까 이렇게 끊는 것들은 가능한 끊어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얘네들은 붙여도 큰 문제는 없지만 서로 링크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끊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붙어져 있는 건 링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엑셀표 스킬잼은 이렇게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요 구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요 스킬잼은 2장에서 구하고요. 요 스킬잼은 3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못 구하는 거는 6장에서 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하는지는 엑셀표에서 여기 오른쪽을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유니크나 좀 좋은 것들은, 아이고야 잘못 적었네요. 유니크나 이런 좋은 것들은 제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고요. 그냥 레어를 쓰시는 건 레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레어라고 적어드린 거는 생명력 저항 적당히 해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되어 있고, 목걸이랑 반지 허리띠는 여기 따로 빼서 해드렸습니다. 여기 따로 해드렸으니까 쭉 챙겨주시면 좋고요. 요 웅힐은 필수 장비입니다. 요거는 안 해도 빌드는 돌아가지만 딜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웅힐은 꼭 챙겨주시고요. 요 부정한 대리자 요걸 해주셔야 저항을 좀 더 쉽게 거실 수 있습니다. 물약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수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걸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챙긴다고 하면 코랄리코의 서명, 요게 굉장히 딜 상승 효과가 큽니다. 요게 이번에 그 패치 되면서 더 좋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빌드에게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하신다면 요거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고, 요거는 이제 생존이랑 맵핑을 좀 편안하기 위해서 해 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자리에는 다이아몬드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 신의 부활도 딜 상승 효과가 꽤 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편하신 거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재생 불가가 걸리면 이렇게 마나 물약 하나 넣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약 나머지 세 개는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아찔이 약속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물약 쭉 적어드렸고요. 나중에 이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한 대리자의 저주를 넣었는데 요거를 합친 효과가 나오는 이제 명중시 절망 효과가 들어가는 절망 반지를 구하게 되신다면 그때는 원격 기폭 장치를 빼시고 요 악의를 넣으시면 됩니다. 악의를 넣으시면 딜 상승 효과가 조금 더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가시기 전에 요 정도 세팅을 하셨을 때 아마 더 좋은 빌드가 나오면 뭐 갈아타시든지 새로 업그레이드 하실 일이 아마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요 안에 넣어드리진 않았지만 참고하시라고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럼 5-6링크일 경우에도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몇 개만 수정할게요. 제가 아까 빠뜨린 것들이 있어서. 자, 아까 차이점이 뭐냐면 이번에는 갑옷에 칼날 폭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갑에 칼날 폭격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요 시체 처리사의 장갑을 쓰고 아직 5링크 6링크 갑옷을 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5링크 6링크 갑옷을 구하셨다면 다시 갑옷으로 가서 칼날 폭격을 6링크까지 쭉 걸어주시면 당연히 딜 상승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영상들은 다 4링크 상태에서 했던 거니까 6링크까지 걸어주시면 당연히 5링크에서 6링크 더 높은 딜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화 조미량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만화 조미량을 계산하면 이렇게 했을 때 약 44 정도 나오지만 요거 배율이 늘어난 상태에서 계산해 보시면 한 9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화량을 많이 남겨놨어요. 한 331 정도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칼날비를 쓰고 폭격을 쓰셔도 요 늘어난 양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시는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만화량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왔다 갔다 서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스킬잼이랑 장비 물약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패시브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시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요 POV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POV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 POV를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POV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늘 그 자리에 넣어 놓습니다. 이런 빌드 가이드 영상을 올리면 늘 댓글에 POV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POV 어딨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더보기 클릭하시면 늘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POV가 이번 3.15 버전에 이제 적용이 된 POV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팅을 했을 때 현재 DPS가 약 347만, 요거 옵션을 뭐 어떻게 넣냐 마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물약 한두 개만 넣어줘도 딜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런 물약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DPS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게 3.14 버전에서는 대략 500만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347만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DPS는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날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높은 DPS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4링크 세팅이고 이게 6링크로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POV를 보시면서 패시브 찍으시면 되는데 참고하실 만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이 패시브에 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중시 중독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명중시 중독 확률 있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위쪽에도 명중시 중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보시면 C를 눌렀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독 확률이 120%까지 세팅되도록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패시브가 완성되기 전에 100%는 아마 넘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100%가 넘냐 안 넘냐로 인해서 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중독 확률 100%를 맞춰주는 걸 최우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생존 부분은 여기 있는 고개랑 차원 고개 그리고 여기 바람의 무의를 찍어주시면 생존 부분은 꽤 많이 보완이 됩니다. 만약에 이속이랑 생존을 같이 챙기고 싶으시다면 요거까지 해주시면 도피 효과 증가로 인해서 이제 생존이나 이속 부분을 조금 더 챙기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먼저 찍어주고 위쪽으로 올라간 케이스고요. 위쪽 먼저 찍고 밑에를 찍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찍어주시면 되고 생명력이랑 애쉴 합산은 대략 4000 이상만 맞춰주셔도 생존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갑옷에서 요거 에센스를 통해서 생명력 100 이상 맞춰주는 건 너무 쉬우니까 생명력 100 이상 되는 갑옷을 맞춰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전직 노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전 같으면 여기를 먼저 찍었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자를 먼저 찍어서 이제 도피 효과로 인해서 빠른 이속으로 액트를 빠르게 밀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액트가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 먼저 찍는 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찍어 주셔도 실제로 DPS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명중시 중독 확률도 여기서 40% 가까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차 전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자체는 나중에 보스전에 도움이 되는 건데 액트 후반으로 가서 뭐 되기 전에는 보스 잡는데도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전직도 48각 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요 정도 순서로 전직 노드를 찍어주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시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요거 궁금하실까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요거는 필수 아닙니다. 요거 지능이 좀 부족한데 이거 보시면 지능이 부족하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세팅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탑이 붙어져 있는 지능 주얼이 요거밖에 없어서 그냥 요거 넣은 겁니다. 이 주얼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에 탑피 주얼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고 지능을 요 장비에서 조금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런 지능을 챙길 만한 요런 세팅을 지금 못하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세팅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전혀 필수 아닙니다. 자, 패시브는 요 정도 설명드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네요. 계속 그 중간에 제가 얘기했던 완벽한 고통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딜 상승을 가져가시려면 완벽한 고통을 찍어주시고 이쪽에 있는 뭐 치명타 이런 것들, 이쪽에 있는 이런 뭐 치명타 이런 것들을 찍어주시면서 이제 딜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혹시나 빠뜨리시면 전체적인 딜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요 얘기만 드리면서 패시브 부분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킬 사용법입니다. 내용이 살짝 길어지고 있지만 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우스 왼쪽에는 고사시키는 걸음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속이랑 여러가지 효과들을 도피랑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가운데랑 오른쪽에 칼비랑 칼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칼비, 칼폭, 칼비, 칼폭 이렇게 본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버튼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염질주, 이쪽에 독성 운반자라는 스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매핑 중에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쓰기 편한 위치에 넣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위축 토템입니다. 위축 토템 깔아주시고요. 돌굴랭 가끔 불러주시고 손가락이 하나 더 있으시다면 바른총까지 보스전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매핑시랑 보스전시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매핑 한번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티어 지도고요. 여긴 8각입니다. 장비는 지금 4링크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핑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오라 다 켜주시고요. 요 독성 운반자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독성 운반자를 일단 켜주신 상태에서 매핑에 들어가셔서 아무 몹이나 이렇게 칼비 칼폭을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독성 운반자가 1000K까지 꽉 찼죠? 꽉 찬 상태에서 그때 독성 운반자 스킬을 눌러주고 그냥 뛰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내 몸 주위에 녹색 오라가 생기면서 몹들이 자동으로 터지게 되죠. 요게 독성 운반자 스킬 사용법입니다. 이 오라가 다 떨어지면 다시 한번 써주시고 다시 독성 운반자 1000K가 차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뛰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비 칼폭을 써서 독성 운반자를 충전하고 충전된 독성 운반자를 가지고 매핑을 진행한다, 요 개념만 갖고 계시면 매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로 딜이 알아서 들어가고 그게 10폭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핑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스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스전에서는 요 스킬은 큰 의미 없습니다. 보스전에서 뭐가 중요하냐? 요 위축 토템이 중요합니다. 보스 주변에 토템을 깔아주고 보스 머리 위에 칼비, 칼폭, 칼비, 칼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칼비는 최대한 3번까지 떨어뜨리고 폭발시켜 주시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토템 깔아주시고 칼비하고 칼폭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칼비 칼폭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토템 없어지면 토템 깔아주고 칼폭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버벅였는데 요 방식으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템 깔아주고 칼비 칼폭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중독 딜이기 때문에 실제로 때리고 나서 조금 지나야 딜이 들어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핑시랑 보스전시 그리고 스킬 세팅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 빌드를 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빌드에 대한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 빌드를 키우는데 필요한 액트별 가이드 영상도 준비 중인데 아직 자료 영상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요 빌드 테스트 이것저것 하느라고 아직 그 액트별 가이드용 자료 영상을 못 만들어서 혹은 영상 만들고 나서 별도로 액트 가이드 관련 영상은 조금 더 짧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쌔신 칼비 칼포 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9편 퓨리 채널 퓨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